신하이민 대사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의 순조로운 테마,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5년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 중국 공민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께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한국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대사께서는 한국과 북한 대사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시면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한번 만나 뵌 일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말로 많은 지식과 경륜을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 우호증진과 한반도의 평화 안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 네 가지 합의 사항은 지금도 견지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한반도의 전술핵의 제외치나 핵무장 같은 방식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덩샤오핑 주석의 결단으로 시작한 한중 관계가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수교 이후에 한중 간 교역이 48배, 그리고 인적 교류는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천만 교류 시대를 열어내면서 양국 모두 번영과 안정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기회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 나은 30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와 상생의 원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인, 문화, 예술인, 시민사회, 청년세대 같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 차원의 교류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사께서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고 더 자주 뵙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저희 이름은
민주당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그 민주당이 거의 지도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이기도 됩니다. 우선 그 이태원 사고로 해서 그 한국 국민들 많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라의 말씀 드립니다. 동시에 여기는 네 명이 중국 국민이 그 희생했는데 그 또 우리 그 한국 측과 잘 연결해서 그 분들이 구소 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거행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중대한 행사입니다. 이번 그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진핑 주석님은 다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그 선출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제인은 사회주의 사상, 지도 사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중국에서 이것은 사실 그 우리는 2200명이 대표로 선출하고 한 것인데 중국이 중공산당은 960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도 1당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연원, 공산당원이 연원, 그리고 또 중국에 계시는 모든 14호 인구, 각천 국민들의 그 염원을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본토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0년 목표는 하나는 이미 실현됐습니다. 그거는 이미 서강 사회, 잘 그 빈곤 배치되는 사회, 그 아주 빈곤한 인구 없는 사회는 이미 실현됐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창군 100주년 때는 1949년 창군했으니까 2049년 그때는 중국이 더한 건강한 사회로 건설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선출되셔서 그분을 이끌어해서 우리는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중국 국민들도 민주당은 나서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중국 공산당이 교류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당대당 교류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 우위를 또 촉진시키고 양국 관계 발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민주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교류를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통해서 양국 각 관계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중한 관계 항상 관심하고 또 노력하고 계셔서 우리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할 생각입니다. 중한 관계는 지금 삭수경은 아까도 우리 노태우 대통령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30년 전에 우리 양국 관계는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서 이데올로기는 안 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웃이니까 실천적으로 잘해보자. 그런 정신으로 수교했습니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이미 전략, 정치적으로 전략 동반자 관계, 정치적으로 전략 동반자 관계, 경제적으로는 아주 그 3,600억 교육을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아마 4,500억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이 제2 무역 파트너는 지금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그 우리의 그 그런 관계는 아주 긴밀합니다. 그것은 한미, 한일, 한 유럽 합치는 수단입니다. 4,500억을 되면. 그래서 그리고 상호 투자도 보통은 우리는 1,00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은 저에게 직접 간접 투자 합치면 벌써 2,500억을 됐다. 회사님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화교류, 인종교류 우리 황희 장관님이 장관 하실 때 많이 추진했습니다. 예, 지금도 조금은 또 계속 발전을 해야 할 그런 과제이긴지만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또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우려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출로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긴장하셔서 진정하셔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반도의 관한 입장을 변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측과 협력해서 우리 민주당하고도 의견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